자, 이번 시간에는 session store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store라는 것은 저장하다라는 뜻이죠.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session, 그건 이제 session express, session이라고 하는 express에서 session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듈의 기능을 사용했는데, 그 모듈은 기본적으로 메모리에다가 session 정보를 저장하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로그인을 이렇게 했죠. 그러면 현재 제 로그인한 상태가 보존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밑에 있는 콘솔은 이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콘솔입니다. 이 콘솔을 끄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 제가 접속했을 때 저의 세션 데이터가 날아가요. 왜냐하면 메모리에 저장해놨고 그 메모리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껐다 키면 메모리가 삭제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에다가 세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방식은 실제로 서비스할 때는 잘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대신에 뭔가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가 아닌 이 영구적인 데이터 시스템인 곳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시스템이건 여러분이 무언가를 특별히 더 설치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는 파일입니다. 파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일에다가 여러분이 세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고, 그 방법을 여러분이 파악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시건 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검색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션, 그 전에 익스프레스의 세션, 그리고 세션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스토어, 그리고 저장할 곳은 파일이죠. 요 정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세션 파일 스토어라고 하는 npm의 링크가 나오네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주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세션 데이터를 세션 파일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session file store for express and connect 라고 되어 있죠. 즉, express 용으로 고안된 것이고 session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installation을 보니까 어떻게 인스톨을 하는지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npm install, 그리고 뭐라고 써 있었나요? session file store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 session file store 같은 요것은 애플리케이션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save를 통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package.json 파일 안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session file store라는 모듈이 우리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require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으면 밑으로 쭉 내려가 봐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있는 예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p underbar session.js 저거 복잡해지는 것 좀 별로니까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duplicate 한 다음에 요 뒤에다가 파일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즉, 파일을 데이터 스토어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우선 카피를 쭉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자, 여기 있는 app use 요거는 지금 쓰면 안됩니다. 자, 요거 한 줄만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session file store라는 모듈을
require 하는데 인자로 세션을 전달했어요. 자,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express는 세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express의 세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express session이라는 모듈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express session 모듈에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에다가 세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을 다른 걸로 교체할 때, 예를 들어서 파일에 저장하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듈이 바로 요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세션 파일 스토어는 session이라고 하는 express session이라는 모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존 관계를 이렇게 인자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파일 스토어라고 하는 모듈을 얻은 것이고 이 모듈을 이용해서 파일에다가 세션을 저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app use의 세션이 들어있어요. 이 세션은 누구의 세션인가요? 바로 여기 있는 express session이라는 모듈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코드였잖아요. 근데 이 session 모듈에 옵션 중에는 store라고 하는 옵션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store라는 옵션에다가 제가 이 파일 스토어, 즉 파일을 저장하는 저거를 이렇게 store라고 하는 옵션 값으로 파일 스토어를 주게 되면 express session은 사용자의 session 데이터를 이 store 옵션이 가리키고 있는 파일 스토어, 즉 파일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그때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설정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요것처럼 옵션 값을 주면 되고 옵션에 대한 부분은 이 위쪽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기본적으로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app_session_file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을 시킬 건데요. 자,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슈퍼바이저에 app_session의 file.js라는 요거를 실행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면서 스토어에 new file store라고 하는 session 데이터를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모듈이 구동되겠죠. 그때 그 모듈이 뭘 하냐면 session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인 디렉토리를 만드는데 그 디렉토리의 이름이 session이라는 디렉토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파일 목록에 session이라는 디렉토리가 실제로 생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제가 여기서 엔터를 쳐서 실행을 시키면 여길 보세요. sessions라는 데이터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session 데이터를 전송하거든요. 쿠키로. 동시에 그 session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sessions라는 디렉토리의 파일로 만들어져요. 자, 제가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리로드를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됐고 이 파일의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session에 대한 현재 접속한 사용자에 대한 session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 사용자의 session ID와 관련된 값은 뭐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요 파일의 이름일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impact 그리고 네트워크 탭이 아니고 resources에서 쿠키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 session ID를 삭제하고 그리고 다시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하면 sessions라는 디렉토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역시 새로운 세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접속하면 그때는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이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세션 아이디의 값에 해당되는 세션 데이터 스토어가 서버상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현재 왼쪽에 있는 사용자는 여기 있는 TA로 시작하는 세션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거든요. 여기 있는 그 세션 데이터의 내용이 제가 로그인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로그인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정상적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서브밋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display name이라고 하는 값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현재 파일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를 껐다 키더라도 여전히 쟤는 남아있는 것이죠. 자,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세션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켰어요. 그 다음에 접속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egoing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션 데이터가 이제 더 이상 메모리가 아니라 파일에 저장되기 때문에 파일에서 읽어올 수 있다면 언제든지 세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션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과 세션 데이터를 메모리가 아닌 파일에 저장하는 개념을 살펴봤고, 그리고 세션을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능이 방금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듈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세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당한 모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파일이거나 데이터베이스거나 바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번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영상들에서는, 이 하위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팅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별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